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DJI 로닌 3 미니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휴대폰 그리고 액션캠까지 다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한 번 더 누르면 이 락을 틀어줍니다. 그러면 떨어지죠. 여기에서 다시 맞추도록 할게요. 이거를 카메라를 먼저 올려 보겠습니다. 카메라를 연결해 볼게요. 카메라의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올리는 순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. 그런데 왜 좀 틀려졌을까? 아! 렌즈! 이것 때문에 그랬네.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요. 켜졌고 짐벌 잘 움직입니다. 팬팔로우 모드로 전부 다 해볼게요. 잘 움직이죠. 짐벌이 잘 작동이 됩니다. 여기는 걸리네요.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또 잠자기 되거든요. 잠자기를 해놓고 얘를 빼겠습니다. 옆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. 옆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. 제가 고프로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고프로 이제 그만 쓸까 해서 수리를 받아왔습니다. 수리를 받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려고 이렇게 잘 싸고 있어요. 연결을 하고 자, 연결을 했습니다. 그럼 균형이 안 맞죠? 균형 다시 맞춰야 되겠죠? 위부터 맞추시면 돼요, 늘 그렇듯이. 아래는 잠가 놓고 틸트 쪽부터 맞추겠습니다. 앞으로 했을 때 기울어지지 않게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맞춰보겠습니다. 뒤로 기우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? 앞으로는 최대한 온 거예요. 이 정도만 기울어져도 아마 힘으로 잘 버틸 겁니다. 그 다음에 아래를 봤을 때도 맞춰야 되거든요. 아래를 봤을 때는 여기 짐벌이 힘이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조금 틀어지는 거는 잘 맞출 겁니다. 최대한 앞으로 했을 때도 뒤로 기울면은 얘를 조금 이동을 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묶어주시면 옆으로 위로 전부 다 기울이지 않으면 된 거고요. 요 뒤에 여기 락을 풀어줍니다. 그러면 떨어지죠. 풀고 쭉 이동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요 펜축 또한 맞춰볼게요. 이렇게 기울였을 때 흘러가는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. 흘러가면은 조금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? 안 흘러가죠?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잘 돼요. 잘 됩니다.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여기 캘리브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캘리브레이션이 있거든요.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자 이게 알아서 잘 맞춥니다. 오케이, 캘리브레이션까지 됐고요. 이제 불안한 마음 없이 잘 사용됩니다. 그쵸? 이렇게 잘 돌아가고 액션캠에 짐벌을 다는 일은 진짜 좀 드물겠죠. 액션캠이 워낙 그 스테빌라이징 그러니까 손떨림을 되게 잘 잡거든요. 하지만 손떨림을 잡는 대신 화각은 좋아 됩니다. 그 하이퍼스모스를 끄면은 넓은 화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또 못할 건 아니라는 거 억지로는 아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. 이제 휴대폰을 올려볼게요. 사실 휴대폰은 오즈몬 모바일이라고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게 있잖아요. 있어가지고 안 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짐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짐벌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퀵 릴리즈입니다. 짐벌이 있으니까 휴대폰까지 올려보죠. 뭐 휴대폰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. 자그마한 액션캠도 올라갔는데 휴대폰이 못 올라갈 리는 없죠. 그래도 조금은 맞네. 최대한 뒤로 하니까 살짝은 맞죠. 아주 못 갈 정도는 아닙니다. 최대한 뒤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맞춰 볼게요. 딱 맞진 않지만 아마 힘으로 될 겁니다. 로 하면 안 되지.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. 요 밑에를 다 제거하고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 상태에서 뒤로 가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. 맞았죠? 그러면 앞으로 숙이면은 맞춰주고요. 맞췄죠?
여기서 이제 롤축을 다시 풀어줍니다.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. 기우뚱 안 하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펜축 옆을 보게 하고 기울였을 때 얘가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돼요. 이 정도면은 안 돌아가죠. 이름은 전부 다 맞은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은 또 이렇게 잘 잡힙니다. 이렇게 휴대폰도 올릴 수 있다는 거. 이 액션캠이 올라가는 순간에 더 이상 못 올라갈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. 부피가 작고 무게도 작은 것 또한 잘 잡아준다면은 다 된 거죠.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일찍 만들어 봤어요. 1일 영상 계속되고 있습니다. DJI 로닌 3 미니 요거 짐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.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품이 들어오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리뷰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럼 내일 뵙죠. 감사합니다. 끝!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고프로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 10, 고프로 11 미니 둘 다 조금의 좀 오작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AS를 보냈고 수리를 받아왔습니다. 11 미니는 아마도 좀 있으면 올 거예요. 그래갖고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. 분명히 액션캠의 매력은 있지만 고프로 AS를 받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저에게는. 저는 DJI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S거든요. 근데 고프로의 AS가 DJI AS랑 좀 많이 다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. 물론 번거로움이 사람마다 느끼는 양이 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과해서 고프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. 고프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DJI 서비스가 워낙 좋다는 거죠.